소인은 폐주의 중전으로 간택되었던 모 소인이 중전이 된다면 전하의 치세에 누가 될 것입니다. 진정 백성에게 누가 되는 게 뭔지 아느냐? 내가 널 잃는 것이다. 네가 대목에게 잡혀갔을 때 모두가 말하더구나. 백성을 위해 내 목숨을 지키라고. 허나 만일 그때 내가 목숨을 지키고자 널 저버렸다면 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을 것이야. 변수에 맞서 백성을 지키려던 원래의 나는 사라졌을 것이야. 가오나, 왕좌는 언제든 대목 같은 괴물을 키워낼 수 있는 자리다. 내가 그리 되지 않도록 네가 곁에서 지켜봐주면 안 되겠느냐? 나를 위해, 그리고 백성을 위해. 오랜 세월 달을 기다려 드디어 함께하게 된 이 해와 달처럼 이젠 항상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. 내 영혼이 닿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널 은혜한다. 언젠가 하늘의 부름을 받더라도 죽어서도 너를 은혜할 것이야. 이 마음 변치 않을 테니 평생 나와 함께해 주겠느냐? 나의 피가 되어 만 백성의 어미가 되어 나와 함께 저들을 지켜주겠느냐? 전하의 피가 되어 언제까지나.